그래. 어디 걸려? 일곱간 사인. 전 저기 난 서른. 사인당가 하는 저기 그 여학생들 아닐까? 그럼 제가 사인당으로 가겠습니다. 가시죠. 강원도에 사람 없다는 말만은 듣지 않게 하라. 아, 좋은 사랑이 되라는 얘기가 좋고. 그러네. 돌려 얘기하는 게 없어. 미화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저희 사람 없다는 말이 인지 없다는 말은 그런 거잖아요. 아, 듣지 않게. 그런 뜻인 거예요. 예. 그만큼 공부해라. 그렇죠. 너희들이 책임감을 가져라. 그렇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어디야? 401호. 여기 책. 와, 여기 여자분들만 있어. 정치외교과. 정치외교. 경영 자율전공. 여자들이 많네. 좋겠다. 뭐 하는 거야? 저. 들어가 봐. 그러니까 여자들,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들어가도 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나가 먼저 들어가. 왜? 아, 어떻게 들어가? 먼저 와. 들어가라. 남자답게 들어가. 너 들어가. 얘 들어가도 돼요? 저 들어가도 돼요? 네, 용화라고. 아, 진짜요? 아유. 지금 학기 중이야, 지금. 아유. 반갑습니다. 좋아 죽겠죠. 아우, 와, 반갑습니다. 오. 야, 이렇게 방이 또 나눠졌네. 반갑습니다. 깨부리지 마라. 정치 외교. 아, 교육. 맞춰보세요. 아, 신문방송학과. 교육과. 맞아요. 오, 이거 어떻게 알았어? 같은 학교잖아. 네. 어떻게 알아? 좋았네요. 아까 봤잖아. 여자한테 관심 많아가지고. 네. 아니, 여기가 지금 생활하고 계신 곳이에요? 네. 방 좀 구경해도 돼요? 네, 네. 저희 방. 와우. 근데 야외 테라스도 있어. 오! 테라스. 테라스라고 합시다. 고급스럽게. 와. 한국도 걸렸는데? 어머, 들어가도 돼요? 네. 아니, 둘은 친구예요? 아니면 여기 와서 만났구나? 저희가 좀 네. 특이한 인연이 있어요. 뭐야? 저희가 어린이집 동창인데 대학까지 에? 같이 다니고 어린이집 동창이라고요? 아니 유치원부터 지금까지 친구예요? 네. 어머. 와.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저희도 방 배정 받고. 어머. 둘이 싸우고 그러진 않죠? 저희 한 번도 안 싸워요. 아, 진짜? 쉽지 않은데. 진짜 그렇게 쉽지 않은데. 네. 가끔 싸우는데 그렇게 싸우는데. 그러니까. 우리 뭐 한 달에 한 번씩 싸우잖아. 만나면. 아니,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웬 부채가 이렇게 있어요? 아, 저희가? 부채. 어, 나 부채. 부채춤? 네, 부채춤. 오. 누나 할 줄 알아? 나 부채춤 출 줄 알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아? 나 어우 이거 뭐 나 부채춤 좀 췄다. 아 언제? 누가 부채춤? 아 저 민주. 네. 아. 전공은 아닌데 이게 대외 활동으로 잠깐 해서 해외로 홍보대사 활동하고 와가지고 공연하고 왔어요. 뭐 한국 아니면 문화 외교 쪽이나 그런 데로도 또 일을 하고 싶어요. 아 멋있다. 다미는 한국을 아닌다고. 공연방송하러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러면은 PD님. 기자님? 아유, 기자님. 네, 아유, 기자님. 존경하라고 합니다. 제 좋은 기자 듣고 제가. 아 기자님. 앞으로 많아가지고. 네. 저 정영아 씨 오셔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 학사에서 밴드 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오! 저 보컬리스트예요. 진짜요? 영화도 보컬. 나 잘만 한다니까. 오! 듣고 싶다. 듣고 싶다. 아, 그럼 이따가 용화 씨랑 같이 한번. 아, 좋죠. 오. 야, 잘 됐네. 아. 자, 옵시다. 다 모입시다. 아, 우리 동생들. 아우, 야, 좋아. 이게 뭐야? 다. 대회야? 친구들 아니면은. 네, 같은 학사 사는 애들. 오. 자, 우리 어차피 만난 김에 한 명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미래 진정한 사회복지사 꿈꾸는 신명진입니다. 중앙대학교 전도학입니다. 와, 사회복지사! 방송 좀 한 것 같은데?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분들은 기본이 탁구 잘 쳐. 제 파운데이션 친구. 오, 폼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래 정의로운 변호사입니다. 결혼해서 26살 현주라 합니다. 살아 들어가. 어이구. 안녕하십니까. 가사 500일의 미남 방장, 황동환입니다. 아. 친구들 뭔가 3인조다. 여기는 약간 패밀리십이 있네. 탁구 잘 쳐요? 저희 뭐 맨날 밥 먹다가 탁구 잘 쳐요. 누나 처음
쳐봤어? 안 쳐봤다. 그러면 잠깐만 일로 와봐. 저 밥 먹고 하는 일 닦으라고. 어느 정도야 둘은? 저희는 실력을 보장 하세요. 저 가봐봐. 어, 나 쉐이크 안 돼? 재석이랑 어, 어떻게 한다고? 쉐이크. 어, 쉐이크? 어, 그래. 어. 못 치는 애들이 꼭 채타 타던더라. 자, 해봐봐, 해봐봐. 자. 형, 그럼 편을 어떻게 나눌까요? 편을? 네. 우리 MC팀 대 학생팀 해가지고. MC팀 대 학생팀. 지는 팀이 커피 주기. 어. 서브는 말이죠. 사실은 알겠지만 정식 서브는 떠야 되거든요. 턱밑까지. 이런 서브는 세상에 없어요. 정식은 다 이렇게 떠야 돼요. 공에서 손에서. 어, 해봐. 떠서 이렇게 가야 돼요. 떠서 말했어. 못하는 게 없네. 어머! 진짜 크게 하지 마. 사대요? 체감돼. 아. 어디만 무거운지 보는데. 사대요? 5대 1. 자, 1세트. 아직 7점 내기였나? 어. 5대 1이야, 괜찮아. 두 점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찍어요! 끝! 찍어요! 끝! 찍어요! 끝! 진짜로. 아. 멋쟁이. 자, 제가 미스터. 어,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가 가자. 제가 이쪽에서 찍는 거야. 이쪽에서 찍는 거야. 와, 정말 이기려고 그러는구나. 핫트레이크. 뭐야? 핫트레이크. 뭐야? 제가 생각했어요. 튀긴 거야, 진짜. 서브 아무 캐나 넣기. 아니, 근데 안 돼, 막 이렇게. 아니, 아무 캐나 넣기 있어. 아무 캐나 넣기 있어. 아! 무슨 말? 두 개 잡았어. 하이, 하이, 나가! 집중! 6대 4! 매치포인트! 재밌다. 자, 먹어. 어머, 어떻게 애들을 이기려고 그러네. 어머. 어머, 어머, 제발. 재밌다. 자, 이제 잘해. 끝났어, 이제. 커피 사야 된다. 같이 해야 돼. 나 비싼 거 먹을 거야. 나 진짜 비싼 거 먹을 거야. 감사합니다. 아, 재밌다. 자, 이제 저 커피를 흘리고 있잖아. 뭘 흘리고 그러더라. 아니, 애들을 이겼으면 좋긴 한데. 스포츠를 그러네, 저 남자들 이런 거 시작부터 그래, 어쩌면 그러니. 어, 역시. 와, 사랑은 이렇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아, 하기 싫어. 고마워. 맛있어, 달달하냐. 부드러워. 맛있지. 얘네 좀 친해. 락대야, 이게? 네. 죄송합니다. 좋은 맛인데요? 야,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이 내기가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운동하고 나서 딱 한 잔 먹으니까. 그래서 연습을 하고 있어서 소리가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와, 그럼 뭐. 아, 안녕하세요. 아니, 언제부터 연주를 하고 기다렸던 거야, 우리? 아니, 이 소리가 아까부터 났잖아. 어, 안녕하세요. 연습벌레들.
아, 근데 아니, 세 명이 여자예요, 밴드에서. 그러게. 그리고 드럼. 아, 드럼. 치는 분이 우리 남자. 되게 그 어때요? 네. 여자분들이랑 같이 밴드 하니까? 좋아요. 좋아요? 어때요? 어디 뭐 이렇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만들어진 지 2주. 2주밖에 안 되고. 아, 그렇구나. 사이가 너무 좋구나. 아, 아직은 아, 아니 용화 씨가 선배니까 뭐 이렇게 아, 네. 조언 한번 어,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그러면 용화가 오늘 좀 평가를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때, 어때? 좋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난 그러면 관중. 저희 지난주에 처음 맞춰봤어요. 아, 진짜? 네. 지금 만들어진 2주, 2주밖에 안 된 우리 밴드. 예감 공연 한번. 네. 어때? 아 이게 참 보통은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좀 안 맞으면 이게 아 여기서 뭐 기타가 이렇게 막 할 텐데 그게 아니야. 그 수준이 아니야. 각자 하고 있는 거야. 아 근데 발전 가능성이 있지. 이제서 2주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맞춰본 거니까. 아니 용화한테 한번 좀 배워. 그러니까 아, 너가 좀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가르쳐 줄 수 있죠. 뭐, 그러니까. 뭐 모르는 게 있으면 다 가르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그게 지금 내가 고민이야. 일단 내주세요. 동현이랑 저기 민혁이랑 다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뭐 이거 뭐 뭐 쉽지. 기타를 뭘로 되는 거? 타브악보로 되는 거 아니구나. 이게 뭐야? 아, 되게 열심히 했단 말이야. 바로 하지 이거. 아이고 어 자세가. 아이고. 아이고. 어쭈? 멋지고.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용아 한번 기타 치면서 노래 한번 쫙 우리 들어보자. 해주세요. 피아노, 이번엔 피아노, 피아노로 해줘. 그래, 그래. 아이고. 대박. 바로 수 있지. 아. 됐다. 대박. 마이크. 사랑빛, 사랑빛. 와! 야, 모르는 거 들으려나? 정 가수님, 되셨어요? 어, 예, 예, 예. 저 화생 걸지 마시고요. 가자는 자는 밤하늘 별빛보다 아름다워요. 내 맘속 깊은 곳에서 반짝거리는 나만의 사랑빛. 그대를 사랑해 여자는 언제나 내 곁에서 빛을 비춰요. 매일 밤 바라보고 바라봐도 아름다워요. 그대 나의 사랑. 우리 또 뭐 다음에 보자고. 예감 화이팅. 축제 꼭. 예감 화이팅. 어, 화이팅. 반가웠어요. 네, 이따 또 봬요. 여기 또 봐. 화이팅.